안녕하세요, 리버티입니다. 네,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작년에 한여름에 삽목을 성공한 적이 있었거든요.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름에도 응급하게 삽목을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쯤은 알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실험적으로 했던 게 있었어요. 이 수태 삽목인데요. 네, 흔하게 나온 수태인데요. 지금은 물을 적셔서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. 일회용 소주컵에다가 수태를 이렇게 담고요. 수태를 담고 중간에다가 잘 이렇게 꽂아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달팽이도 키우고 거북이도 키우고 또 이제 관엽 같은 것도 관심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. 보시면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이끼거든요. 이끼를 수태 대신에 쓴다면 제라늄 삽목에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이끼 삽목. 이 정도면은 여기 일회용 소주컵에 잘 들어가겠죠? 초록색 부분이 안쪽으로 향하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 안쪽에 초록색 부분이 향하도록 이렇게 공간을, 삽수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살짝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. 네, 이렇게 다리를 잡았습니다. 이렇게 한여름 제라늄 삽목을 두 가지 종류로 해봤고요. 이게 성공할까, 실패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영상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 물기가 느껴질 만큼 분무기로 수분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. 보름 정도 지난 뒤에 뿌리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리버티 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